내려가면서 방송통이잖아, 그치? 왔어 왔어. 와 왔어 왔어. 이런 구도 오랜만이잖아요. 아, 왔어 왔어. 그래. 고잉 세븐틴. 아우 여러분. 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우 여러분 안녕하세요. 잘 지냈어요 아우, 모두. 즐거울 수 없어 우리도. 모두. 뭐라고? 방송의 신. 아이고 여러분들. 아이고. 귀한 자리에 이렇게 오셨네요. 아이고. 네 맞죠 맞죠. 제 자리는 없으신가요? 아이고 여기 여기. 여기. 되죠, 뭐. 아니야 여기 앉아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. 있어요. 아니 그나저나 오늘 수바 씨 저희 여기 왜 모인 거예요? 첫 콘텐츠입니다. 고잉이. 아 근데 정식 콘텐츠가 아니죠 오늘? 네 정식 스타는 예, 예, 아니에요. 예. 약간 스페셜이에요. 아, 스페셜? 스페셜. 스페셜. 네. 네. 약간 스페셜. 이게 5분짜리로 이렇게 딱딱딱 나가는 거잖아요, 그죠? 네. 그거를 저분이 하셔야 되는데 왜? 네가 왜 다 얘기하냐? 네, 네가 왜 다 얘기하냐? 이제 그 이제 유라인 끼셔가지고 아~ 핑계고 좀 많이 그러니까 나오셔서. 내가 유라인 깎다기보다는 본인이 이렇게 착착하고 있는 그런 거 같아. 깎아서 있다라고 하는 거 같은데. 아 근데 이게 지금 제 콘텐츠에 아주 적합한 대화 주제. 과연 제 콘텐츠는 바로 바니바니바니바니 근황근황이에요. 근황근황. 바니바니바니바니 근황근황. 좋을 수 있어요. 좋아요. 우리 놓치지 않아요. 저희가 지금 말투를 네.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? 아 오늘은 제대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방송으로 가신 거예요. 방송톤. 아, 방송톤으로. 왜 방송톤이냐고 뭐라 하지 마시고 오늘 그냥 방송톤. 방송톤. 진짜? 방송 안 하는 친구들은 한번 경고 들어가나요? 완전 대박이다. 근데 또 그렇게 원래 성의없게 하던 친구들은 계속 그렇게 성의없게 하셔도 돼요. 알겠어, 그러니까 알겠어. 온오프가 없는 메모니까. 그렇죠. 항상 오프. 네. 야 방송하고 있어요 지금. 눈이. 바니바니바니바니 근황근황. 야 잘한다. 좋습니다. 야 방송인데. 너 오늘 오랜만이라 좋아. 패션 좋다 패션 좋아. 아 그나저나 우리 준 씨가 또 저기 뭐야 마크 공연 끝나자마자 바로. 딱 넘어가가지고 뭐 이렇게 방송 같은 거 했잖아요. 제대로 뭔지도 몰라요. 무대 같은 거 했잖아요. 야,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. 너는 그냥 얘기하고 싶으면 생각하고 나서 얘기해야지. 아니야 장난이야. 아, 그래서 근황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? 지금? 아 그냥 그 약간 귀여워. 연말 무대가 약간 뭐 가요 대출 같은 거 무대 같은 거 나와서 이제 아 나와서 중국에 네. 아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네. 이렇게 춤추면서 커버하는 노래 처음이라서 아야야 아, 저도 사실 이런 걸 처음 들어봐요. 박수 한번 주시죠. 세계 최초를 하겠습니다. 준비 이제 저희가 오늘 촬영은 컴백 되게 빠바박 진행이 될 거라서 네. 근황을 얘기할 거면 한 명씩 빠르게 쪼르륵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부터 예 저는 근황이라고 말하자면 뭐 어제 광고 찍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간만에 기초 케어 라인. 미쳤다. 네. 고잉에서 PPL 한번 화끈하게 한번 할 수 있다면. 네. 그나 저는 그냥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. 그래. 다음. 감사해요. 감사해요.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네. 감사드립니다. 네. 아닙니다. 와야죠, 와야죠. 예. 예. 말하세요. 아, 저 뭐 별거 없어가지고. 어제 뭐 하셨어요? 어제. 그거 안 했어. 미안해 혹시 방송 컨셉 바보세요 혹시? 어제 뭐 별거 안 했어. 아 진짜 요 3일간 별걸 진짜 안 해가지고. 그럼 별거 안 했어. 이거 뭐 화장실은 다녀오셨을 거 아니에요. 화장실은 20번 갔던 거 같아요. 네. 물 많이 마셨어. 물 많이 마셨어. 제가 그 좀 결절 났어가지고 원래 아이고. 이렇게 쉬느라고. 아, 오늘 목 좀 아끼세요. 목 좀 아끼세요. 말하지 마세요. 좀 나아침은 원우 씨. 네, 저는 열심히 앨범 작업하고 있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되게 본인 개인 앨범 작업하는 거 처음인데. 우리 알짜고 있는데 뭐. 깜짝 놀랐네요. 슈아 씨? 저는 그 엊그저께 녹음을 했는데 현타가 오더라고요. 아, 왜요? 왜? 어려워서? 가수를 하면 안 되나? 무슨 말씀이세요? 저는 매 앨범 녹음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. 녹음에는 매 앨범 울어요. 저는 매 앨범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. 잘했다고 정말 100번을 칭찬해도 계속 혼자 알았어 하면서 근데 진짜 울 뻔했어. 울 뻔했어요. 진짜 어렵나 보다. 세상에 직업은 많으니까 너무 네, 다음 넘어가시죠. 네. 민규 씨. 저는 어제 아버지랑 토크토크 했어요. 아버지랑 술 한 잔도 하셨나요? 단둘이 하이볼 한 잔에 토크토크 했어요. 네, 다음 우지 씨. 네. 그래서 가색 자켓은 패스할게요. 네. 오늘 고잉 히어로인가요? 아니죠. 고잉 히어로. 이거 웨이 이기가요 이상 아닙니까? 아 비슷하죠. 네 맞습니다. 작년에 솔로 웨이를 낸 디노입니다.
네. 요즘 뭐 했어? 요즘. 아, 요즘에 어제 타코를 먹었어요. 타코. 타코랑 엔칠라다라고 있어요. 어, 네. 엔칠라다를 먹는데 그게 생각보다 신라면보다 좀 매운 느낌이라고 네. 하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던 네. 기억이 났고요. 네. 그리고 또 그게 쌀이랑 또 이제 밀이랑 같이 있는 거라서 네. 약간 소화가 안 될 것까지 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게 진짜 맛있더라고요. 네. 근데 또 거기 같이 있는 나초가 그렇게 맛있네요. 네. 아유 또 강민선 대장중후군 디노 씨께서 또 화장실에서 진짜 매력이 많이 힘들어하실. 네. 아유 뭐가 힘들어요. 그래가지고 편하게 말씀하세요.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은. 네. 언제든 아니 아니에요. 저 그 마음 다 알아요. 네 너무 좋았고. 아니에요. 지긋지긋하다. 네. 지긋지긋하다. 그리고 어제 자는데 잠이 네. 너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그것까지면 또 아니요 또 한 잔 했군요. 궁금해서요. 5분 컨텐츠라서 넘어갈게요. 아 네네네. 전가요? 네. 아 저는 뭐 그냥 요즘 다른 직업으로 살고 있습니다. 네, 아, 작곡가로 살고 있고. 작곡가로 살고 있고. 네, 어제도 확실히 느꼈던 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사옥을 가서 한 곡을 또 하고 야. 집에 와서 밥을 한 끼 먹고 다시 출근을 해서 또 한 곡을 하고 뭐 그랬던 어제가 있었네요. 그러니까 점점 와. 형이 악보의 그 음악이 되어가네요. 진짜. 악보의 음악이 되어가네요. 악보의 음악이 되어간다. 가자. 아, 예, 가자. 좋습니다. 하, 저도 푹 잘 쉬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준지 아까 그런 얘기 하셨고 근데 그냥 뭐 사실 그 달리다가 이틀 동안 그냥 제대로 쉬었어요. 제대로. 아~ 얼굴 어제, 너무 좋아요, 준 씨. 어제, 좋네요. 어제도 오후 3시까지 자고 잘했어요. 맞았네요. 집에서 눈 뜨고 잤어요? 눈 뜨고 잤어요. 눈 뜨고 잤어요. 눈 뜨고 잤어요. 그거는 모르겠다. 다음에 카메라 설치하고. 아, 원투리가 좋다. 그리고 그 아는 친구 부르고 나서 같이 보드게임 집에서 했었어. 아, 보드게임. 네. 철러 불렀나요, 또? 맞아. 어떻게 알았어? 저 오늘 철러 씨랑 농구하고 왔어. 맞아. 진짜? 철러 농구. 철러가 바쁘네, 니 때문에. 좋습니다. 자, 보노니. 저는 해리포터 정주행 하고 있습니다. 아, 좋아. 나도 해리포터 정주행 했었어. 그래서 오늘 룩이 약간 좀 그러네. 있네. 룩이 약간 뭐가 있어? 약간 해리포터스러운데? 뭔가 아니야? 해리포터 보신 적 있나요? 아, 그죠. 근데 불의 기사. 불의 기사단. 아, 네. 이게 마법사의 돌. 예. 마법사의 돌. 돌. 아, 우리 자, 지금까지 바니 근황 근황. 근황. 아, 그 쿱스 정한의 근황도 맞아요. 그것까지 갈게요. 전화해? 쿱스 형은 아 전화 좀 하자. 전화해? 얘네들 너무 빠져서 이거 안 되겠어. 아 엊그저께 제가 쿱스 형이랑 같이 운동을 했어요. 내가 정한이 형을 전화할까? 네 전화하세요. 네 민규가 쿱스 형한테 한번 해봐. 가볼게요. 자 지금 고잉 세븐틴 촬영 중입니다. 뭐라고? 고잉 세븐틴 촬영 중인데요.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시죠? 저 지금 두피 케어로 합니다. 아 두피 케어. 두피 케어 좋네요. 컴팩트하게 끝내야 돼. 수고하세요. 네. 오 또 정한. 바로 또 정한이 전화 왔어요. 일부러 왔어요. 자 네 보세요. 어, 형 고잉 세븐틴 촬영 중인데 요즘 근황이 어때? 아 요즘 근황이 자고 있네. 나 이제 제발 그거 병원 가. 아 알겠습니다. 네, 네 이거 네, 이렇게 근황이 됩니다. 자 그럼 마지막 바니바니바니 근황. 자 삑사리 내줘야 돼요. 삑사리 낼 것 네. 같습니다. 지금까지 바니바니바니 근황. 깔끔하네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형, 우리 고잉 오프닝 송이 뭐였지?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어서 우리도 어쩜 이렇게 시간이 연관없지 정말 버스 안에서 고잉 TV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나 좋아